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미 아웃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에미 폴트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퍼스널 믹서에다가 신호를 할당할 때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화면을 보셔서 그 옆에 있는 에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1번서부터 40개의 아웃풋까지 설정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폴트가 어디에 있냐면요. 자, DM64에 아까 DX1234가 있었죠? 그 바로 조금 더 오른쪽을 보시면 맨 끝에 가장자리에 에미 폴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 에미 폴트에다가 연결을 하셔서 그 퍼스널 믹서로 시그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DM64에 있는 그 에미 폴트에다가 시그널을 이제 그 폴트에 연결하셔서요. 여러 대의 퍼스널 믹서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EMI-U라는 디스트리뷰터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 DM64의 에미 폴트에서 여러분들이 EMI-U를 거쳐서 다양한 여러 대의 그 에미 1 혹은 에미 500의 퍼스널 믹서로 여러분들 시그널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. 총 40개까지 어사인을 이 화면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.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